자, 여러분들. 일단 한명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 방구가 아니라 문 닫는 소리입니다. 얘들아, 니들 자꾸 애쓰게 그러려고 따이따이 타시는데 정말 양심이라도 있어라, 얘들아. 지금 LCK 보라 그 어떤 누구도 못 따요. 적당히 하세요. 나만이 딸 수 있는데 나 그냥 힘을 안 쓴 것 뿐이야. 내가 지금 굳이 막말로 아이 딸 수 있어요. 힘을 안 주는 거 뿐이에요. 굳이 왜 이거를 힘든 싸움을 가냐? 왜? 아, 형님. 아, 중급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아, 아니, 맞잖아. 어떻게 이깁니까? 굳이 힘을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천천히. 그래서 이게 따위 발음 잘 지네. 아이. 아, 존나 웃기네. 아, 몇 시야? 아, 7시네. 왔습니까? 물량 게스트? 아직 안 왔지? 네. 이제 오빠 이제 존나 필요한 존재네. 응? 필요한 존재. 나 소름 필요한 존재. 소름 필요한 소름 존재. 존나 괜찮아. 진짜 이제 마지막 후반전이다, 얘들아. 헌들에 두 개나 맞아, 두 개. 네, 진짜 중요해요. 네. 7시 컨텐츠, 10시 컨텐츠. 잤어? 예? 잤어? 아, 잤잖아요. 나 좀 잤어. 아, 정신 차리세요. 이제부터 진짜 집중밖에 안 됩니다. 이제부터. 코티 새끼 왜 하나? 코금 뒤질라 그러던데? 승문 모시던데? 이제부터는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온다, 온다, 이제? 아, 어, 뭐가? 끝났어? 3판? 너 눈 뜨고 있었어? 벌써 와? 응? 눈 뜨고 있었어? 뭘? 세 판 다 어떻게 됐어? 뭘? 끝났네. 어, 왔다 왔다. 형 왔다. 이 형 이거 한점 또 의자 부러지는데? 나 이 의자 괜찮아. 아, 예, 괜찮아. 롯데마트 의자 괜찮아. 자, 내 그 서로 양치 좀 그냥 바로 진행합니까? 뭘? 야, 게스트 왜 안 왔어? 이제 올 거야? 이제 거의 도착할 거야. 정신줄 챙기시다, 정신줄. 오케이, 오케이. 아, 담배 피면서 나도. 양치했어, 양치하고. 어, 양치하고. 양치 한번 해야 돼. 응, 한번 해야 돼. 자고 나서. 다시 남. 그래. 축축다. 아, 씨발 새끼야. 걔 병신 같은 새끼다, 진짜. 적당히 해야 돼. 아, 바로 귀신 집 팔아 말아. 귀신 집 팔아 말아. 아, 그래비. 아, 예, 알겠어. 와, 형이 근데 진짜 잘 잔다. 어, 눕자마자 바로 자게 되네. 어, 우리 다 진짜 한 번 다 묻은 것 같아. 응? 아니, 소룡이는 우리 좀 나 안 피곤하냐? 좀 어려워하나 봐. 뭐, 어, 아, 왜요? 왜 갑자기? 일부러 약간 철봉 기룡 때는 이렇게 빡 찌게 어. 방송 살려주는데. 어. 일어나 이 씹새끼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쪽박으로 보라고. 아, 네 한마디면 빡 깰 것 같긴 해. 어, 예. 진짜. 욕 좀 해줘라. 어이 씨빵. 나 세게는 못 하겠네. 아, 잠 방금 일어나가지고. 나도 약간 그래. 난 씨발라마. 야. 아, 이 새끼 아니 근데 진짜. 그게 아니라 이 새끼가 해. 아니 이거, 내가 말해줄게. 같이 자는데 이 새끼가 자리 다 차지해서 한숨도 못 잤어. 이 지랄 옆으로 와가지고 씨, 와 씨 숨 찰 뻔했어. 이 새끼 때문에 잠 한숨도 못 잤어. 일어나 네. 있었어요 3시간 동안. 야, 아 3시간이 아니고 2시간 동안 왜 와. 아 진짜 백트야 이 사람. 한숨도 못 잤다니까 나는. 아 진짜로? 어. 뭐 어쩌라는 거지? 그만큼 알아달라는 거지. 아, 씨볼. 아, 다른 피. 아, 네, 근데 어. 다 코골더라. 진짜. 전부 다 코골더라. 나 깜짝 놀랐어.
이제 뭐. 야, 어제 빨리 퍽퍽퍽 해야 되니까 어. 나도 한 대 빨고 양수하려고. 어, 양철 쓰라. 또 갔다 와. 아니 갔다 철구 갔다. 저 뭐야? 철구 형이 초대방 뭐 하나. 아니, 아, 오늘 바로 이제 다 5시간인가 남았잖아. 바로 컨텐츠 나나나나나나나나 기뉴 나다다 나온다고. 나나나나나나 바로 갑니다. 쇼쇼쇼쇼타. 아, 근데 이거 게스트 왔으니까 이거 양치나 할 사람 지금 바로 다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인정? 철구 형 오면은 갔다 오면 양치하러 갈게. 어 네. 지금 바로 갔다 올게 그럼 여러분들. 그래도 양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 양치하고 여 아. 여성분이라서 그런 거야? 양치를 하러 갔다 오네. 어, 그만 주절거려. 뭐라도 해야지. 너는 씨발 자다 일어나가지고 한 마디도 안 하잖아 이 개새끼야. 뭐라도 시불랑거려야 될 거 아니야. 아. 아 근데 나도 잠 오긴 하네요. 힘들지. 네 저도 쉽지 않아. 저도 한숨도 못 자가지고. 근데 게스트 스포해 씨발려나 왜 스포하나? 아 일단 그건 죄송합니다. 아 개새끼 안 되겠다. 아, 나 바로 양 나도 단표로 양치고 하고 와야겠다. 바로 여기서 컨텐츠 나나나나나 바로 가겠습니다. 와 아니 이 양반들이 진짜 아니 이 양반들이 토악질 나오는 게 자기 힘들고 자빠져서 하면 무조건 일단 나를 부르고 출발하네. 쇼타. 일단 철구 형 올 때까지만 그러면 일단 시블랑거리고 있겠습니다. 이거 형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용 오시면 저도 이빨 좀 따러 가 이빨 좀 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촌 유지해라 유지해라 하시는데 뭐 제가 능력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그래도 어제 아 어제가 아니네요 오늘부터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구 형이 초 대박으로 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저 뭐야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안 알려주셨어요. 어. 안 알려주셨는데 초대박으로 오신다고 하시니까 아마 8시 7시 반 전에는 올 것 같긴 한데 어 웃음 내라 하는데 이 새끼들도 웃음 안 내놓고 씨바 담배 피러 갔는데 제가 웃음을 어떻게 내나요. 제가 제일 잔챙인데 인정? 뭐 솔직히 저거 잠 오는 거 말하신데 저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아니 이 새끼들도 씨바 자기들이 웃음 못 내내가지고 씨바 다 튀는데 아 저도 진짜 그래도 뭐 최대한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라이너즈 방출이다 하시는데 저 하요일날 무릎 꿇고 108배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이너즈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근데 뭐 댄스라도 쳐라라고 하시는데 일단 그럼 댄스라도 한번 추도록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재미없으시지만 철구형 오기 일부 전 동안만 추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틀고 출게요. 제가 방송에서 맨날 하는 게 있는데 잠시만요. 뭐라도 좀 해야겠다. 이건가? 일단은 아예 알겠습니다. 이거 원래 이거 하려고. 아, 씨. 자 여러분들 돈 바꾸겠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자체 보고만 하는 건 이제 저희 방송에서 이제 100개 이상 터지면은 솔직히 재미는 없어요. 예. 완숭이 따라하는 겁니다. 갑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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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끼끼끼끼끼한뜨이 뭐 이런 건데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라마 문 닫아라. 많아서 여러분들. 제가 하면 다르죠, 여러분들. 드론아! 네. 와봐. 와봐라! 예. 감이 이렇게 없습니다. 앉아봐라. 아, 예. 앉아봐라. 다 들어오세요. 부담스럽게 왜 다 들어오세요, 갑자기? 젤스 치워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아니 아니 조심만 나가보세요. 나가 좀 나가보세요. 이름만 있다 들어오세요. 소령이랑 둘이 할 말이 있는 거야? 예. 문 닫아주세요. 문 닫아주세요. 보고 배워라 씨발 새끼야. 족 같은 새끼가 니 때문에 분위기 어쩔 거야. 뭡니까? 끼끼끼끼 원투 이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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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끼끼끼끼끼 원투 이 에 솔직히 말할게요. 오래 보내요. 나가주세요. 솔직히 이거 욕 처먹어야 돼요. 저랑 똑같은데 뭘 다른 척을 합니까? 아! 아니 죄송합니다. 원숭이 끼끼끼끼 원. 자, 형님 차리세요. 자, 일단 추천과 지그차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저 좀 저도 이제 약간 수장다운 그런 모습 좀 보내드려 아 보여드릴 때 카리스마 보여드리면 좋죠. 자, 셔츠 가져오세요. 뭐 가져오세요? 셔츠 가져오세요. 셔츠 셔츠 셔츠. 뭐 하신 거예요? 뭐 하라 해서 아무거나. 아니 그러니까 네가 그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웃기려고 한 거야 아니면 뭐. 남순이 원숭이 하라 해서 해본 건데. 네가 원래 뒤에서 끼끼끼끼라고 했잖아. 씨발년아. 하고 나서 갑자기 소장다운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야 이 개새끼야 이게 무슨 변하고? 이 새끼 무슨 변하고에 맞들렸나? 어. 아아 맞아. 셔츠 셔츠? 예 그렇죠. 셔츠 있어야죠. 혹시 몰래성님 아직 안 오셨죠? 이제 거의 다 도착했을 겁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멤버들 다 이제 앉아보시고요. 네. 형이 큰 여자를 빼야겠다. 아, 형이 안 돼. 야, 빈 그 뭐야 봉지 좀 봐, 봉지 봉지. 좀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와. 그러니까 지금 앞이 어땠어? 신발 앞이 캔이 캔이 몇 개 있어요. 한 30개 있는 것 같아. 근데 오시는데 약간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응. 우리 스타일대로 합시다. 쓰레기 한 번만 싹 다 정리해라. 아. 너무 손님 오는 이거 지금 남았어요. 어, 나 일단 다 넣어. 그냥 넣어. 안 가고 뭐라고 해 이거? 저거 저거 한번 딱 내보내. 아 이거 이거. 넣어 일단. 넣고. 보여줄게. 어떤 거? 아 됐다. 아니 왜 이렇게 커? 이거 뭐 씨발 뭐야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남성이 형 거야? 몰라 나 이거 왜 이렇게 줬나 몰라. 이거 웃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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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 새끼 웃겨. 이거 사람 있는 거 맞아? 네 거야 이거? 몰라 내 건지 모르겠어. 아 요즘 이렇게 크게 있는 게 유행이야. 이거 일부러 옷을 안에 넣으려고 하나 보네. 철구 씨 아까 뭐 하셨죠? 예?
예. 뭐 이거 아니 보통 어린이가 연지한테 하는 걸 키키 틀어도 돼? 이건가? 저작권 아 저작권 안 되는데. 키키야 뭐하니? 키키는 야 씨발 방송감 좋다. 개새끼야. 이런 건데요? 씨발잖아. 네, 와. 아 지금 일단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연지도 안 봐 저런 건 개새끼야. 일단 레벨로 있는 사람 한 분 왔습니다. 왔어. 봤지? 야, 왔어 왔어 게스트 왔어? 어, 왔어. 아자 일단 소정 씨가 이 게스트에서 어떤 정도 클래스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일단 철구 한 2등급 밑 정도. 그래도 레벨로 있잖아요. 2등급 밑 정도. 저는 어제 이분이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래서 이분을 데려오기를 이거를 변화구를 던진다고 역시 좋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와. 이분 같으면은 여러분들 일단 무조건 어그로는 무조건 걸려요. 이 형이 약간 어그로성 방송 좀 잘하기 때문에 어그로는 무조건 걸려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자 여러분 단 한 가지만 말할게요. 어그로 걸려고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진짜 아니요. 아 진짜 콘텐츠가 없어가지고 어. 이분을 부른 건 절대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아 오해하실까 봐요. 서든데스 이후로 존나 저를 기워줬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좀 결단을 좀 내려야 될 때가 왔지 않나. 너무 질질 끄는 것도 그렇죠. 그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 오늘 진짜. 아, 오늘 부탁했어요. 확실하게 가야죠. 내 형이 부탁할 정도면은 그 정도 분이긴 해 진짜. 근데 리얼 찐? 잠시만요. 리얼 찐이죠. 찐입니다. 진짜 이건 찐으로 해야 되고 잠시만요. 갑자기 왜 아다고 왜 나온 거야? 도착을 했나? 아 일단은 저기 밖에 계십니다. 아니 향수 좀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처음인데 그냥 뿌리죠. 어? 어, 어 예, 관련된 냄새는 안 될 것 같아 이분은. 이 새끼 아가리 뿌려. 와 얼굴 야무지네. 아 씨발 그러니까 옷이 좀 이 새끼 셔츠를 입은 이유가 아 씨. 아 혼자 잘 보이려고 아 씨. 갑자기 있긴 하더라. 오 뭐야. 자 말씀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철감 다음입니다. 네? 철감 다음입니다. 유튜브 아프리카. 나는 이 카드 여기 있어. 아니요 지금 왜 쓰냐? 정확하게. 스토리텔링이 확실합니다. 아니 아이디로 바꿔서 키면 안 돼. 이거 예? 내 아이디로 키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좀 되게 큰 거라서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아 지금 아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 예. 어차피 지금 롤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롤하고 있는데 52,000달이 찍은 거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아직 52,000달입니까? 예. 이분 나 몇 달이 예상하십니까? 감히 예상할까요? 그냥 딱 이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경기 끝나기 전에 이분을 투입시키고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실패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 진짜로요? 그만해 개새끼야. 우리 동생이 아니, 그만하고 싶어 아니, 개새끼야.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아니, 난 장난친 건데 형은 진짜 그래. 아, 멋있는 척하고 귀여워서 그래. 자 그러면 자, 지금 도착했나요? 아, 일단 도착해서 저기 앞에서 아 있어 있어. 마스크 쓰고 계세요. 어. 자 지금 가서 혹시 들어올 준비됐나 물어보고 와. 아 여기 있습니다. 어? 내가 나도 봐볼래. 그래 한번 어버와. 리액션으로 한번 어버와 어버와 가마테오와 어때요? 왔어 왔어 왔어. 어느 정도 골랐어요? 인정합니다. 준비됐나요? 예. 말을 무시할 정도인데. 그 정도야? 이소룡의 말을 무시했다고요? 그래도 레벨로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핑이 있는 거야. 지금 와 황교장이 이소룡의 말을 무시했을 정도. 이거 큰데요? 데리고 와. 아야! 커피도 줘, 커피 좀 줘, 커피.
우리 살짝, 우리 살짝 이쪽으로 가자. 와! 이 사람이! 뭐 와야, 이씨!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니. 앉아, 개새끼! 아니, 씨. 아, 되게 비 맞고 왔어? 네,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야, 얘 얼굴이 왜 이렇게 탔어? 어? 아, 나 이거 화곡동에서 본 것 같은데? 뭔 소리세요? 바나나 잠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예. 너무 반갑습니다. 아, 예. 또 비글즈 컨텐츠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좀 당황스럽네요. 예. 네. 나랑 도배되자! 아, 그러니까 적당히 이걸 해야지, 씨! 아니, 씨. 우리 24시간 어떻게든지 때워야 돼. 빨리 와서 뭐라도 해줘.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적당히 이걸 해야지. 뭐 임박에는 어디 뭐 찌양 온다 씨발 누구 온다 이런데 연보성 나오면 누가 좋아해. 아니야 제일 아멜카. 자 내가 보는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이유가 중요하지. 이유가 더 이상 예. 이제 이 악연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무슨 악연이요? 어? 이제 악연 됐습니까? 왜 갑자기 또 악연으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 연보성에 대한 쿠르 얘기 더 이상 그만하고 싶어요. 아, 왜 이렇게 가늘 봐? 솔직히 딱 말하지 마세요, 당신. 아, 지금 말, 아, 지금, 잠시만. 뭘, 씨발, 내가 가늘 봐요. 존나 봐, 진짜. 예. 잠시만요. 아니, 나는 신경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원래 크루 안 하려고 그랬죠. 예.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며칠 전부터 갑자기 방송에서, 크루 하면 좀 보라소스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뭔가 신경의 마음의 신경이 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 예. 원래 크루를 아예 안 들어가려고 했었잖아요. 아, 예, 그렇죠. 저한테도 사석에서 말씀했고 네. 다섯 번이나 말씀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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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근데 어제부터인가 엊그제부터인가 계속 이제 보라 크루 계속 하면 하겠다고. 예. 그래가지고 뭐 신경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방송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한 거죠. 뭐 누구 이런 게 아니라 간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팩트예요. 저희 막 그 회의하고 네. 이런 장면을 살짝 보더니 네. 와 비글즈는 회의도 해? 아 존나 하고 싶다. 와 아, 옛날이랑 달라졌더라고. 알죠? 옛날에는 그냥 씨발 통보였거든요. 몇 시까지 오라 이거 했는데 요즘 막 무인도도 한다고 하고 옛날이랑 달라. 제가 비글즈였을 때라 그때는 뭐 그냥 씨발 저랑 슈기랑 싸우면 연부 씨. 내 방송으로 하자. 빨리 와. 이게 다였는데 이제는 약간 컨텐츠 하더라고요. 출구님이. 아, 근데 그래서 약간 보기 좋았어요. 예. 좋습니다. 예. 네? 좋아요. 네. 네? 뭐예요? 뭐가 좋아요? 아 열받네. 시발 새끼 진짜로. 설마 어제 감크루 그거 때문에 그러세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너도 알잖아요. 스토리텔링으로 스트님이 그냥 한 거잖아요. 아 그래 그건 맞는데 예. 제가 오늘 연보 씨를 왜 불렀냐. 솔직히 저는 비글즈 원픽에 연보성이 있었습니다 항상. 네. 근데 제가 그나마 억압을 안 하고, 예? 갑질이 될 수 있는데 다른 크루에 안 들어간다라고 저한테 말을 하니까 제가 아 그래 연보 씨, 예? 그러면 우리 열심히 같이 방송하면서 합방이나 자주 하자.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 어디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어디 없잖아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니 씨발 어제 그냥 그 방송만 보면 감스쿠로 들어가는 것처럼 해놨잖아. 씨발 맞잖아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 다 주작이에요. 예, 막판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안 들어올 거면 안 들어오고 만약 안 들어온다 그러면 아 다른 쿠로 가도 됩니다. 더 이상 진짜 연보성한테. 저도 직접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른 방송에서 뭐 이제 철구빛이나 철구빛 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연부 씨가 생각을 하시고 진짜 만약에 비글지 들어오던지 안 들어오던지 예 확실하게 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정하지 지금 바로 결단 내리는 거 아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뭐 연보성이 다른 코로 가면 또 이제 모니터 들어간다 또 그러면서 모니터 들어간다 모니터 들어간다 하면서 또 이제 막 하고 또 감수 쪽 가면 감수 코로 들어간다 감코 들어간다 철구 삐진다 초고 삐진다 이 지랄 하니까 차라리 여기서 이 방송을 통해서 딱 그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여기서 오늘 뭐 비글즈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저도 뭐 강코로를 들어가든 무엔터를 들어가든 광우상사로 들어가든 저 진짜 신경 1도 안 쓸게요.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멤버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아, 아 갑자기? 연보 씨. 어. 연보 씨. 어. 이 아저씨는 왜 자꾸 족제민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죠? 아니, 아니 뭔가 예? 툴 이렇게 하고 나는 속상한 예, 예, 것 같아. 예. 연보 씨 들어오면 예. 연보 씨가 보던 그 장면 우리끼리 회의하고 무인도도 갈 수 있어요. 무인도에서 바나나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어? 어? 씨, 영상 보고 바나나들이 미치는 거예요? 아, 야, 그게 너무 저도 아, 무인도 막 그 얘기 했었어요. 맞아요. 나 그런 거 좋아하거든. 똥꼬쇼하고 알죠? 그 무인도 근데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취소 빠꾸 됐어요. 빠꾸 아, 됐어요.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간 보는 이유가 뭐야? 예? 간 보는 이유. 자꾸. 뭘 제가 언제 가해봤어요? 아 이거야 보성이가 약간 예. 좀 이제 그래도 비글즈 원픽이었잖아요 처음에 예. 예. 결국에 그렇게 원하고 했는데 계속 씨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간 보고 말하니까 아 뭘 씨발 저기 여지를 갔다 주잖아 개새끼야 여지를 맞잖아요 여지를 주니까 씨발 다른 크루도 약간 좀 너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막말로 비글즈 씨발, 내에서도 나. 외국인들 영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들 바로 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양반이 어? 방송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어그로를 끌어갖고 시청자를 모으는 거 아닙니까? 아 일부러? 어 일부러. 역시 갓소룡이네. 제가 딱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유튜브 키우는데 혹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맞죠? 아 솔직하게 말하세요. 어제 거기 가서 혹하셨죠? 제가 솔직히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보성 유튜브 지금 들어가서 예. 이번에 감스랑 했던 방송 몇 시간 달이 몇 시간에 몇만 달이 찍었는지 아, 봅시다. 정확하게 보여주겠다. 내가 그 환상을 깨주겠어. 너의 그 환상을 깨주겠어. 제대로 보여줘. 연보성 유튜브 들어갑니다. 저 땡겨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망의 첫 앞방 제목 16시간에 10만 달입니다. 예. 자 이틀 전에 했던 염흥지 1일 전에 10만 달이 어? 잘 찍히네. 키포인트 풀 영상. 어? 아 구독자 풀 영상이네. 아, 구독자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 6천 명, 7천 명 늘었더라고요. 한번 하는데. 아 그러면 잠깐만 철구형이랑 했던 거는 그럼 구독자 안 늘었습니까? 자 제가 어? 말씀드릴게요. 어? 아 이분이라면 구독자 안 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 그건 아니죠. 누가 뭐 구독자 보고 방송합니까? 지금 풀 영상 10만 나온 겁니까? 예. 네 풀 영상인데 16시간 전에 올렸던 건데 10만에. 풀영상이라고 저거? 아 구독자 수 얘기하지 마세요. 저 약간 그런 거 예. 야, 풀영상 예, 유튜브 이거 네 유튜브로 올렸잖아요. 예. 좀만 땡겨주세요. 저 예. 말씀드릴게요. 저도 예. 하루 만에 뭐 5천 명 늘려드릴 수 있어요. 이거 가능합니다. 뭐 철방이나 연보수 구독 많이 해주자면 바로 올라가요. 실시간으로 하면.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아 그건 뭐. 예? 아예 오해 하다라면 해요. 그리고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어제 한번 그걸로. 자 여기 잠깐. 그 말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팩트 체킹을 하기 위해서 김성태 유튜브 들어가서 아, 예, 제 거 철구 효과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당신 똑똑히 봐. 어? 와 98.2만 명. 와. 아니 여 밑에 보세요. 그래 어느 정도. 저 여덟 개 더 보기 쭉 누르세요. 내려서 쭉 내려 보세요. 철구 형 합방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진짜 대박 났을 거 아니야. 42. 42. 24. 아니 아니 형 내려 쭉. 아니 철구 나온 거 보면. 철구 철구 나온 거 철구 나온 거. 내 내려. 봐 보세요. 예? 16만. 무려 16만에 났습니다. 씨발 뭐 우리 저거 형이 어떠세요? 저거 풀영상입니다. 예, 풀영상이에요. 당신 10만만. 아니 근데 저건 4주 전이잖아. 저기 10만에서 이거 막아야 더 있습니다. 안 되겠다. 필살기 써야겠다. 아니 10만에서 락 걸릴 수도 있어. 아, 필살기 쓸게. 필살기 쓸게요. 저 철구랑 했던 풀 그 술 막방 풀영상 보여주자. 아, 보여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보여줘. 그치, 그치. 아, 씨발. 체크해야지. 이야! 됐습니까? 와. 와, 대박. 캠 잠깐만. 풀영상입니다, 풀영상. 아, 근데. 와. 그거 압니다. 철구님 뭐 장난으로 제가 뭐 억제이들이 뭐 장난으로 했는데. 시트키 맞아요. 근데 전 뭐 유튜버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냥. 당신 둘이서 술 먹방만 해도 몇만 찍힐 수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 재밌게 하면 많이 보는 거 압니다. 왜 시청자 수가 많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근데 저는 비글즈를 뭐 간 본 게 그런 뭐 유튜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연보치, 저는 예.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도 예전이랑 좀 달라졌어요. 예. 예전 같은 그 자극적인 거 이제 더 이상 하나 콘텐츠스러운 어? 그런 약간 멤버들끼리 끈끈한 정 서로 이제 아이디어 대화하면서 뭐 비글즈가 아니더라도 예? 뭔가 이제 서로 만나면서 뭐 철구씨 컨텐츠 뭐 할까? 나 뭐가 좋겠어? 하면 이거 어때? 약간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괜찮다 이러면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집에 고추장 안 뿌리고 차에 쌈장 안 뿌립니까? 진짜 옛날에는 알죠 비글즈 했을 때 솔직히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네. 저 비글즈 때 솔직히 못 웃겼어요. 염식이 빨이야.
그건 나도 알아. 굉장히 나 비교했을 때 솔직히 나는 내가 활약할 게 많이 없었어. 보동 씨 이제는 자기가 예. 자기를 희생해. 어. 자기 포르쉐 차에다가 밀가루 딱 뿌리라 그러고. 더 이상 멤버들한테. 어. 아니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이제 한 세 번 정도 모였는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밀가루 뿌리고 막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조크가 아닙니다. 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비글즈 1, 2, 3때 어땠길래 이렇게 BJ들이 막 기겁을 해? 아, 영내 영내 발작 버튼이 비글즈인 거 알지? 일단 회의가 예. 없었죠. 회의도 없었고 야 오라. 저 진짜 마지막 담당자 빨리 피고 올게요. 저 아, 굉장히 네, 얘기 좀 하고 계세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겠습니다. 아 근데 그 영상 그거 감스트도 같이 올렸나? 감스트는 안 올립니다. 혼자만 올렸지. 예. 아 그럼 이것도 아, 그럼 말이 틀리지. 아니 이것도 있더만 형한테 다 몰아줬다더만. 아예 순대빵을. 지 유튜브에 방해될까봐 안 올렸는데 의외로 터진 네. 거야. 네. 저 새끼가 유튜브 뭐 얘기하면 진짜 뭐 감스트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감스트 자기 방송 안 나왔어. 연지 그 이상형을 듣고 감스트 썸네일 받았던데 저기 유튜브에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 뭐 저는 유튜브 때문에 뭐 여기 안 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재밌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족구의 마지막 퍼즐이 내가 봤을 때는 연보성인 예. 거는 맞아. 예? 연보성 딱 들어오면은 우리 걱정이 없긴 해요. 아니, 너 말이 논리가 존나 웃긴 게 크루는 들어가고 싶다. 근데 하기는 싫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씨발. 무슨 말이야, 뭐 태국 말이야. 아, 그냥 던진 말이에요. 복귀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프리 선언하고 진짜 예. 프리로 계속 이제 뛰고 있는데 예.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아, 들어오세요. 그건 맞죠. 들어와서. 오늘 저도 24시간 방송 보고 네. 와,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파괴력이. 솔직히 가장 수혜자 아니십니까? 아, 수혜자 맞죠. 아,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예? 있어요. 남녀가 아예 남녀가 아 이게 내 열심히 하시니까 아, 멋있다고요. 근데 컨텐츠를 예. 짜고 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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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똥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다른 똥입니다. 예, 또 다른 똥이기 때문에 똥. 아 오면은 저도 최근이면 좀 진지한 얘기하고 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정하는 거야 그럼 예, 진짜로? 정하겠습니다. 와 이거를 지금 그리고 빅 예. 그 크루 중에서. 원만하게 가장 잘 돌아가고 있는 비글즈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진짜 때 진짜 없어. 솔직히 말하면 어. 저도 가멘턴 뭐 감스트님이하고 봉주이 무엔터 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컨텐츠가 여러분들 크루 컨텐츠가 근데 비글즈가 확실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도전의식 또렷한 크루 맞아요. 들어오십시오. 아 환영해 주시는 겁니까? 들어오세요. 아 환영이죠. 들어오세요. 아니, 나 잠깐 네가 뭔데 계속 시집을 가르쳐 봅니까? 아 정말로? 저간 안 봐. 아 이제 간 좋나봐. 지금 아직 한 말씀 하세요. 아니 저 궁금한데 선생님은 왜 들어오신 거예요? 순수하게 궁금했어요. 아, 예, 저는 이제 열정 보여주려고. 예예. 어, 예. 아 오셨네. 존나 카리스마 있네. 자, 연보 씨한테 물어볼게요. 예예예. 예, 예. 이제 들어갈 크루가 솔직히 딱 세 곳이에요. 그렇지. 비글즈, 맞습니다. 무엔터, 예. 강크루. 예. 각 BJ들의 장단점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어 그래도 좀 많이 해봤으니까 네, 당신 뭐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솔직히 철봉이랑 많이 하고 감순이랑 예. 어제 해봤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말씀. 어 말해주세요. 네, 예. 일단은 3대 김봉준. 일단 솔직히 말하면은. 진행을 진짜 잘합니다. 판을 잘 깔아줘. 예를 들어 술 먹방을 하더라도 뭔가 얘가 있으면 편해. 억제기를 해줘. 이 친구가 약간 심한 드립 치면은 막아주고 약간 그런 게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이 봉빠기들이 의리가 있어. 묻힌 콘크리트. 봉준이 안 키면은 어, 이 방송 와서 뭐 재미있든 재미없든 소소한 방송이든 자극적인 방송이든 다 꾸준히 응원해줘. 약간 이런 게 있고 감스트님은 아, 어제 예. 방송을 해봤는데 인성이 좋아 사람이 약간 착하고 방송도 정말 그리고 항상 약간 배려하시고 막 애들 공지 올리면은 연보성님 유튜브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가주세요 약간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한 명은 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네? 그겁니다. 강크루랑 봉준이는 둘이 착한데 둘이 약간 착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아, 예. 그리고 예, 예. 약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방송 망했다 그러면 아 다음 방송 으쌰으쌰 하자. 아, 약간 어 근데 이런 말씀 들어도 될까요? 아야 편하게 하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방송 민심 안 좋아. 범인 찾기 들어갑니다. 범인 찾기 들어가고 다리 깡 좋아. 내 머리 보세요. 야 그다음에 뭐 면도기 가져와. 약간 아 이런 장난. 하지만 정말 미친 웃음, 미친 존재감, 미친 시청자 수. 캐리어할 거 만들어주는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철구님이랑 하면은 정말 주인공이 될 수 있죠. 이소룡 같은 친구 보세요. 빈소룡이잖아요. 약간 맞아, 맞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정확하게 깨고 있습니다. 저랑은 불편해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 이건 있습니다. 연보성이랑 같이 방송해가지고 망한 방송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망한 방송 진짜 없어. 아, 그나마 망한 방송 거박이 1위예요. 그렇죠. 어, 맞아요. 아, 맞잖아요. 어. 예, 그거 맞습니다. 예, 철염준 네. 거박이 그거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이겁니다. 연보성이 어떤 크루를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연보성도 크루를 들어가긴 해야 돼. 자기가 만들 거 아니면 들어가긴 해야 돼. 지금 이 보라시대에서 네가 제대로 깨뜨렸어. 소스가 진짜 중요해요. 어그로 소스라든지 뭔가 소스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 예.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딱 이제 정해야 됩니다. 연보성도. 그만 나도 이제 어그로 끌리고 연보성 뭐 이제 어디 나갈 때마다 무인대 가면 뭐 무인대 들어가라. 근데 뭐 철구 삐진다 막 이거 어그로 끌리고. 맞잖아. 보성 씨, 그리고 보성 씨 네. 다시는 염닉스 같은 사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믿으세요. 예, 네, 알겠어. 아, 전 재밌었어요. 그거 솔직히 야 이간질이었고 예. 아 근데 혹시 그 염닉스 사태 때 은지랑 사귀고 있었어요? 아니 그때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었어요. 예. 예, 그때 그건 아니죠. 예. 근데 그때 그 사태가 좀 크긴 컸어요? 아니요, 저는 안 컸어요. 몇몇 팬분들이나 몇몇 이간질러들이 한 거지. 저는 안 컸어요. 왜냐면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오닉스님은. 아 근데 그리고 예. 여기 세 명은 지금 배사관 멤버 아닙니까? 세 분은. 어, 배사관 때도 좀 잘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 멤버들도 같이 방송 많이 하지만 연보성이 만약에 비글즈 들어온다. 그러면 뭐 꼭 크루가 아니더라도 크루끼리 뭔가 이제 할 컨텐츠가 존나 많아요. 전부 다가 아니라 각자 몇 명이 모여서 연보 씨랑은 또 이제 컨텐츠가 존나 많잖아요. 저랑 할 게. 어 맞습니다. 예. AS. 예. 그 연보 씨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크루 얘기할 때 왜 비글즈 들어가지 않는가. 아 철구 씨랑은 보여준 게 너무 많아서 식상해. 여러분들. 아 들었다. 식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오오. 예. 여기서 오, 그러면 왔어, 마지막 왔어, 우리 왔어. 결단을 듣기 전에 OX 한번 하자. 아 오케이. OX 괜찮을 것 같다. 편안하게 저 안 삐질 거니까. 근데 네가 저 좀 살짝 마음을 얻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저는 선서하겠습니다. 진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어 진실만을. 예. 네. 안 주면 돼. 선서. 안 주면 땡기고 좀. 내가 나도 알아. 근데 아니? 크루원분들이 질문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질문해주는 겁니까? 연보성 팬분들한테도 철구가 어느 정도 신뢰를 깨뜨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아니. OX라고 너도 OX를 하는 식으로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OX 하나 보여주세요. 안대를 써야 되는 거는 눈치를 보기 때문에 예. 앞에서 하면은 그냥 진짜 솔직히 안 삐지기 없기? 삐지기 없기 진짜 안 됐어 안 됐으면 예, 예, 편할 것 같아요. 예, 예, 삐지기 없기 안 됐으자. 아, 왜냐면 이게 눈치 볼 것 같아요. 채팅창이나 서로 뭐 들었는데 눈치 볼 것 같아. 네. 이 시발 새끼는 안 돼갖고 그랬다. 아니 안 돼가 우리 집에 10개 있었는데 아니 그럼 안 된다 어디 가서 시켜 개새끼야 잠 덜 깼나? 아니 마스크를 주고 이거 가릴라 그러네? 대충 가려 보성이 머리 크기가 몇인데 개새끼야 가려 괜찮아 아 돼 이게? 괜찮아 어 돼요 어, 되네 한 개도 없어? 네 됩니다 이것도 괜찮아 이게 온가요? 어 이렇게 오 누구부터 합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 일단은 족구한테 네 족구한테 먼저 어 우리 보성이 팬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녀를 10개로 진짜 진실만을 말할게요. 거짓 하나 없이 전자녀 10개로 가겠습니다. 저부터 하라고 하는데요. 오케이 네. 그럼 바로 반대로 여러분들 정말 아이디어 좋습니다. 바로 보성이 아까 얘 무성이 할 거면은 내가 안 가려야지. 눈을 저 철구 가리고. 아 진행 왜 이래? 씨. 아니 그러니까 아! 철구 가리고 그다음에 어. 무성이가 OX 드는 거. 예. 내가 할게요. 철구 눈치 보이니까 눈 뜨고 있으면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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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보성이한테. 네. 오케이. 진짜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몇 개? 몇 개 한가 몇 개? 열 개 단가 10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누가 쓰던 거네? 그러니까 냄새가 너무 좋아. 조용 들어. 암스트랑 합방하고 1시간 만에 영튜브 구독자 10,000명 오르는 거 보고 이미 맘을 굳혔다.
비글즈에 가기엔 유튜브가 좀 아쉽다. 나는 솔직히 철구가 이렇게 계속 유지될지 몰랐다. 고성아, 네가 보기에 조국은 도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뭐야 저거 씨. 네가 철구 아들이냐 눈치를 왜 이렇게 보냐? 감스트 크루 가서 실버 버튼 받아야지 먹성이 형. 드세요. 드세요. 사실 연보성간 보면 조 같다. 고성아, 비글즈는 안 된다. 차라리 팝콘으로 플랫폼 옮기자. 감쪽이나 공쪽이 답이야. 제발 정신 패스, 차려. 패스. 저런 거 빨리 패스. 장문 패스할게요. 감스트가 공지로 연보성 유튜브 몰아주는 거 보고 이 사람이 내 수장이다 싶었다. 드세요. 고성이 형 뭐해? 거기 왜 있어? 일로 오라고 짰스. 밤크루로 가고 싶은데 옆에 있는 새끼가 찐으로 삐질까봐 못 가는 거다. 남순아 존처 앉아라. 나는 연보성을 소유하고 싶다. 철구 예스 워너. 아닙니다 철구. 아니 아니 아니요. 나는 철구를 진짜 친구 동료로 생각한다. 예스 올 잭스. 뭐야 질문이? 나는 오늘 쇼크루 방송 파급력을 보고 살짝 마음이 흔들렸다. 족구 족제비는 뜰 때 개패고 싶었다. 솔직히 족구만한 이었음 바로 강크루 들어갔다. 족구보단 외질이다. 솔직히 미래를 위해선 삿바런 툴보단 감스트가 미래긴 하다. 예스 오어노. 몇 분이야? 딸. 이 새끼랑 손절 생각 막말로 이등병 때부터였다. 내가 망설이는 이유는 다른 크루 가고 싶지만 족구가 정치 때릴까봐이다. 네 개만 더 맞을게요. 은근히 눈치 주는 거 적같다. 비글즈다 보성아. 솔직히 나까지 들어가면 너무 많아서 누가 좀 나가야 할 것 같다. 자, 두 개 더 받을게요. 남상렬과 클롬쇼 하기 싫어서 비글즈 안 하는 거다. 나 거짓말 하려고 그랬었거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감스트다. 마지막 질문.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짜 이거 신중하게 대답.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짜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이간질. 진짜 거 질문이 너무 웃겨갖고. 그러니까. 자, 쓰시고. 네. 마찬가지로. 아, 진짜 솔직하게 대답했네. 아니, 철공도 진짜 솔직하게 딱 대답을 했으면 좋겠네, 그러면. 아, 솔직하게. 진짜 완전 솔직하게 대답했으니까. 진짜 끈끈하긴 하다, 둘이. 진짜 끈끈하죠. 시작하시죠. 고맙습니다. 고맙네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진짜. 철구한테 맞습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할 필요 없지. 아, 없어. 솔직히 배그 솔방 300달 이놈 다른 크루간 보면서 핏바는 거 역겨웠다. 마음만 먹으면 연보성 감쪽 못 가게 할 수 있다. 솔직히 연보 과거 때문에 감스트가 안 뽑을 거 하는데 간 보는 척 역겹다. 연보성 비글즈 오면 창현벌일 거다. 비글 가면 무조건 연보성이랑 아스엘 하나요. 난 외질보다 연보성이 더 좋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연보성 나만의 작은 보성이로 만들고 싶다. 나 철구는 솔직히 연보성 그닥 필요 없는데 나가지고 어그로 끌어대는 게 직같다. 연보성이 비글즈 들어온다면 아프리카 공역준 돼지새기는 바로 퇴출이다. 친텐으로 갖지 못한 거라면 파괴하겠다. 코트야입 존다다라 노잼이뇨. 연보성 강크루 가면 온갖 치트키 필살기 다 쓰면서 견제 때릴 거다. 연보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남주기가 싫은 거다.
연보는 1회성이옵니다. 연보씨가 들어온다면 한명 쫓아낼 것이다. 예스 올로. 나는 솔직히 연보성이 이렇게 파급력이 유지될지 몰랐다. 영입할 생각이 사라졌다. 나는 연보성이 술 먹방 아니면 필요가 없다. 예스 올 잭스. 이렇게 안 세 개만 더. 연보성 비글즈 되면 다른 크루 쪽 한방 안 시킬 거다. 연보성 이제 버릴 때가 된 것 같다. 만약에 보성이가 간다면 감크루 예스 무엔터 노. 나는 비글즈의 연보 없으면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 왕따 되기 싫어 연보한테 계속 매달리는 거다. 사실 옆에 흑태닉놈 별로 필요 없다. 연보 감크루 가면 ASL 중계 같이 안 해줄 생각이다. 나는 연보성이 감크루 간다면 내 모든 걸 걸고 견제할 것이다. 같은 질문이니까. 야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아 진짜 두 분 너무 끈끈합니다. 아 진짜 이거는 끈끈합니다. 아프리카에 나 우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 우정이 있네요. 끈끈한 진정한 우정. 끈끈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도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솔직히 멤버마다 예예. 나 때문에 못하는 말이 있을 거야. 연보성한테 진짜 비글즈 지금 해봤잖아요. 아 맞지. 그래서 연보성한테 왜냐면 철박이들이나 아니면 내 팬들 때문에 하지 못한 말. 뭔가 이제 여기 있으면 뭐 들어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뒤에서 헬멧 쓰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자. 다시 보고 절대 안 볼게. 한 명씩 연보성한테 뭐 진짜 뭐 들어오면 안 된다라면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 들어오면 된다면 들어오면 된다. 이유 그거를 한 명씩 말해주는 걸로. 헤드셋 바로 씌워. 예, 예, 절대 안 할게요. 예. 야, 왜냐하면 연보성도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 말고 뭐 방송 안 할 때라든지 멤버들이랑 뭐 교류를 하는 거 거기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슬림아 같이 들어와서 헤드셋. 저 진짜 여러분 다시 보기 안 볼게요. 진짜 안 볼게. 책 캐묻지도 않을게요. 왜 와? 저 친구는 뭐 직원인가요? 뭐 하는 거야? 헤드셋 멤버 아직 멤버 정신 멤버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는 예, 형님의 예, 김영철 같은 거. 그럼 멤버인데? 예. 저는 연보성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좋은 데 갔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한 명씩 의자 놔두고 한 명씩 앉아서 너 안 들어온 이유 나 때문이지. 아 아닙니다. 조금은 있지. 아니 없어. 진짜 없어. 근데 왜 안 불러 한 번도? 아니 씨발 부르려고 하는데 이 새끼 그냥 나보고 편하게 부르래. 그런데 또 컨텐츠 결국 뭐 할 거야? 그냥 부르면 오세요. 이거 때문에 부담감 돼서 나도 부르고 싶어. 남순영 같이 하고 싶은데 절대 비글즈 약간 그런 게 남순영 때문에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난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 예예. 예. 그거 또 삐졌더라고. 아까부터. 예. 아니 비글즈 안 들어온 이유가 혹시 약간 좀 어색한 멤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아 솔직히 말해. 아 진짜로 철구 안 듣고 있어요. 어어어 우리 친해졌잖아. 아 형, 형님 뭐 질문할 거 있어요? 나는 진짜 재밌었어? 좋았어? 뭐 어떤 거야? 거기서 역대 최고였지. 아 예. 예. 역대 최고였다. 아, 예. 역대 최고들이 분 좀. 아 내가 봤는데 근데 확정 난 것 같은데 너 확고해 지금? 아니면 약간 흔들려? 이게 중요한 거 같은데. 아 제 마음은 확고합니다. 아 지금 확고해? 예. 아 한쪽으로 가 있어? 예. 아 결정은 했습니다. 근데 아, 만약에 네. 철구가 이제 좀 정시 때린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견제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예. 좀 서로 사이가 좀 저기 하니까 예. 그걸 놓아줄 때까지 안 들어가고 버티는 거야? 아이 그런 건 솔직히 걱정 안 합니다. 뭐 정치질이나 이런 거 솔직히 장난스럽게 들이치는 거 아니까 예 결정했습니다. 결정 그런 거 예 그런 거는 솔직히 제가 생각 안 합니다. 좀 그런 거 그
그러면은 헤드폰 딱 벗기고 딱 얘기하면은 바로 귀에다 때려박아 줄 수 있어? 어디 갔냐고요? 아니야, 서로 하나씩. 아니, 서로 하나씩 이거 궁금한 거 봐. 아니, 이거 궁금해. 거기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이때까지 막 크루 다 이렇게 섭외하는데 다 쳐냈잖아. 그 이유가 뭐야? 저는 그게 저와 철구님의 미래를 봤을 때 그게 최고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윈윈인가요? 예. 제 때는, 선택이. 제가 봤을 때 팩트 꼽아드나요? 예. 이 새끼 어떻게 깨박입니다. 맞아, 진짜입니다. 이 새끼 여러분들 뱀 새끼 이 새끼 철공이 키워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싹 다 했는데 이 새끼 진짜 무조건 어떻게 깨박이에요. 아 진짜 지금 팩트로 꼽아드릴게요 진짜로. 그리고 새끼 아, 깨박님 배반하셨나요? 아 배반했죠. 아 진짜. 예예. 예. 그리고 그 군대 있을 때도 이 형이 계속 당신을 언급해줬잖아. 그거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팍팍 올라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예. 예. 예, 예. 근데 뭐 당신이 예? 와, 예? 나 연보성 왜 이렇게 민심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예, 그거 이제, 말고도 많죠. 이제 언급을 예, 계속 예, 했으니까 예, 예, 언급을 예, 계속 예. 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당신이 원하면은 거기에 뭐 선택하는 게 맞긴 하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어느렇게 깨박이 새끼네 이건. 예. 아니 궁금한 거 한 번씩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아 이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이미 정해져 버린 것 같아서 그 어떤 예. 말도 당신의 마음을 돌릴 수 없는 거 인정하는데 감스트 크루 가서 거기로 간다. 예. 어? 아예예예예. 둘 중 하나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뭐 구독자 수 얼마나 오르는지 보겠습니다. 예. 한마디 하세요, 남순 씨. 유튜브 뽕이 좋아요, 아프리카 뽕이 좋아요. 전 아프리카입니다. 오. 아프리카라고? 예. 한번 다시 보면 잘 나왔, 그 영상 잘 나왔다고 계속 잘 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예. 자, 그럼 슬슬 저 뒤 원숭이 새끼를 데리고 들어가죠. 오, 아프리카다. 참 우리가 생각하는 안 돼. 진짜 그건 맞긴 해.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개주의 자격이야. 오. 자, 그 앞에 앉으세요. 일단. 은무 씨, 예. 방금 이 멤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변화됐나요?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확고했어. 내가 봤을 때 여기 오기로 마음 먹은 순간부터 마음 먹고 왔어. 내가 봤을 때. 오 예리하다. 어 확실해. 앉아서 그러면은 어 이야기를 하냐 안 하냐는 정해져 있게. 그래도 은무 씨도 물어보세요. 나 그래도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궁금했다. 어. 나를 왜 배신했어? 예? 제가 언제 배신했죠? 당신이 저한테 삐지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왜 거짓말했어요? 어, 거짓말. 나한테 왜 그래? 4년 동안 당신 밑에서 일해온 개처럼 일해온 날 죽집이 났던 정신이 너가 먼저 했잖아! 진짜 이유 너가 먼저 스트 밑으로 들어갔잖아. 그냥 같이 방송한 거야. 근데 왜 말이 달라졌어? 구루 구루 밑으로 안 들어간다 했잖아요. 내가 아직 안 했잖아요. 정했어요? 정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 봐요? 자, 연보 씨. 부담 안 가져도 돼. 예. 어떠한 선택을 하든 어차피 다른 크루를 가든 어차피 우리는 컨텐츠를 같이 하면 돼요. 맞잖아. 예? 부담 주려고 이거 부른 거 아니에요. 예? 연보 씨도 이제 어떻게 보면 크루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예? 부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막 철구빚이나 이런 소리 듣기 싫고 연보 씨의 선택을 깔끔하게 결단을 내려서 네? 저도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고 싶어서 불렀어요. 자 그러면 갑시다. 그러면 아, 이렇게 걸로. 선택하는 걸로 하죠. 선택하는 걸로. 내가 안 내려 쓰고 저기 뒤에 있을게요. 연보씨가 여기 있으면 남아 있으면 비글즈를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나갈 시에는 설구야 너희 비대위가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은 보내주는 게 근데 맞다. 나갈 시에는 확실하게 웃으며 보내주라. 놔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가. 나갈 시 확실하게 놔줘야죠. 알겠습니다. 정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다른 코로 들어가도 컨텐츠적으로 만나는 거죠? 당연하죠. 쿨하게. 와 이 정도. 쿨하게. 암스트 나와. 어? 연보는 복고다이야. 설마 강스트가 끌고 나가는 건 아니죠? 결정하는 걸로 그러면. 나가는 소리 들려요. 이래서 주세요. 아, 녹음 너무 좋다. 이거 보세요.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조건이. 이 말만. 그래도 저 새끼 있습니다. 어, 뭐죠? 왜 나를 좋아했냐? 지랄들 한다 지랄들. 표정 연구 비글즈 들어오는 거 근데 개만일 것 같은데. 아니야. 마지막 이 말만은 듣고 싶다. 그대로 전해줄게요. 네. 마지막 질문 날렸어요. 구하는 이유가 있나? 난 연보성 그 자체. 저는 방송의 연보성이 아니라 인간 연보성을 좋아했어요. 나 진짜 연맘이야. 나 진짜 연맘이야. 와 멘트. 제가 메모장에 적고 어디 가면 되는 겁니까? 어? 어 간? 아 마지막 편지를 쓸 건가요? 네. 텍스트 짝 좀 열어주시죠. 그리고 그거를 비춰주시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를 띄우고 오란 말인데. 잠깐 혼자 있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할 시간. 저희 좀 나가 있을게요. 다 나가. 텍스트 띄우면 되는데. 이렇게 누르시면 되니까 텍스트. 텍스트 오르면 텍스트 누르면 나올 겁니다. 저희 나가고 보세요. 나가고. 개새끼들아! 야, 씨발로마, 야.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개새끼야. 추접스럽게 왜 그래. 연인 관계에서도 아니래, 이 개새끼야. 이 새끼는 윤선이한테 컴퓨터 똑같이 뺐고 이것도 뺐네. 아, 농담이고요? 네. 아니, 근데 내가 알잖아. 아니, 문단어봐, 형. 문단어봐. 근데 이게 면학으로 안 들어갈 수도 있어. 방크로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이게 확실히 연보성이 방 천재입니다. 인정합니다. 나야 연보성이 들어오면 좋아요. 근데 이 새끼가 방수 천재네. 형평성을 맞춰버리네. 연보성까지 우리 그루 들어오면 너무 비글즈 원탑 체제야. 이 새끼 균형 맞추네요. 와 인정. 아 균형의 신. 균형을 맞춰버리네요. 야, 딱 말 고정 씨 보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겠습니다. 오케이 비글즈 오케이 너. 근데 연보성이 맞는 구루는 강구루예요. 갑자기? 어? 아 진짜 아니야 내가 나한테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연보성이 가야 될 구루는 강구루입니다. 가서 또 무릎 꿇으려고 그랬어. 에? 따로 짰지 개새끼. 뭘요? 아 그냥 제가 연보성을 좋아하는 한 명의 시청자로서. 이득되는 거는 강코로에 가는 게 가장 이득이 되지 않을까 모든 면에서. 네, 방송에 수고해주신 연보성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이상 저도 이제 연보성한테 비글 제기도 안 하고 할 거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 뭐 이제 철구 삐졌네 삐진 거 일절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 질척거리지 말자. 예. 네. 아, 네 이게 알잖아. 난 알아 이 형 마음을. 뭔데? 대변 딱 대변해줘. 너무 여, 아 여기에 아니 보내주는데 야 한 켠에는 족같아 그냥 여기 한 켠에는. 폭발 한 쪽 딱. 너무 족같고 씨발 저 새끼가 약간 이런 느낌. 아 맞잖아요. 아니야. 아 뭔 소리 하세요? 아 맞아 솔직히 말하세요. 아 아닙니다. 아, 야 이 새끼 집에 가자마자 OX 돌려보는 씨발 새끼. 근데. 진짜 안 돌려보는 거 아니 OX 말고 아까 전에 멤버들이 연보성한테 어떻게 말했나 보도록 할게요. 야 이 새끼 감 없네. 아. 우리는 영입하려 그랬고 우리는 그 둘과의 관계에 어떻게 낄 수가 없었어 진짜. 네. 그래서 생각을 존중해줬어 우리는. 진짜로
근데 OX가 너무 마음 아플 거야. 진짜. 너만 짝사랑한 느낌? 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여러분들 더 이상 예 저도 어차피 연못을 같이 합방하면 되죠. 아 예. 그래서 이것만 물을게요. ASL 누구나 할 건데요. 여기서 딱 말하세요. 봉준이요. 봉준이랑 해야지. 봉준이랑 해야지 맞지? 봉준이요. 나 원래 하기로 했고 예, 그거는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역시 형평성 단어 아 그리고 제가 좀 약간 개인적인 얘기잖아 함께 돼 죽겠다고 아 개인적인 얘기는 복귀하고 나서 이제 10만 달이 10만 클럽에 저도 이렇게 찍혀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장님과 또 우리 보성 씨한테 아 근데 이게 맞아 아니,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이제 컨텐츠 끝났으니까 컨텐츠도 아니고 진짜 이거 실하긴 한데요 어 그냥 뭐 연보 씨가 뭐 어디를 가든지 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더,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컨텐츠 이거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 다음 컨텐츠 준비해야죠 또 이제 또 이제 특별 게스트 두 명이 옵니다 그럼 네, 저희는 네, 저희는 여기서 네.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그렇죠 갑니다, 끝까지 계속 갑니다 일단 청자 많으니까 여기서 뭐라도 한 개 더 해야 돼 어. 10시에 메인 컨텐츠 준비했고요 네. 그 전에 지금 전 한 개 더 짜야 돼 더 짜 씨발 빨리 대가리 올려봐 갑자기? 잠깐 노래 틀어 잠깐만